있는 가장 하이 퀄리티의 그 톱날은 오레곤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톱날이 주로 유통되고 있어요. 그 오레곤에서 저희 허스퀘나도 마찬가지로 OEM으로 주문해가지고 밑에 이제 허스퀘나를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공급받아갖고 유통을 시켰는데 작년부터 허스퀘나에서도 체인 톱날 공장을 좀 신설을 해가지고 허스퀘나만의 독특한 이제 좀 톱날을 자체 제작해가지고 공급하고 유통시키고 있거든요. 가장 그 지금 처음 시작점은 똑같은데 톱날의 위치가 놓여진 위치가 서로 제각각이잖아요. 이건 뭐냐면 톱날의 그 크기와 또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의 그 피치, 그러니까 기아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 져져 있는 거고요. H.00 같은 경우 주로 사용되는 게 그 조각용 탑핸들 뭐 아니면 고지톱 뭐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톱날이고요. 좀 킥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하고 좀 부드럽게 잘리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를 벌목할 때 저거로 사용하면 숨 넘어갑니다. 너무 안 잘려가지고. H.3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전기톱이라든지 배터리 제품들에 사용되는 톱날인데 허스퀘나에서는 S93G라는 모델로 해가지고 새롭게 공급하고요. 요거는 톱날과 톱날 사이에 그 요 톱날과 톱날 사이에 그 간격이 8분의 3인치라는 그 표현을 하는데 8분의 3인치의 작은 날을 그 가지고 그 이루어진 부분이 H35번 그 허스퀘나 S93G라는 모델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일반 가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톱에 쓰이는 톱날이 H30번이라고 해서 톱날의 규격이 피치와 피치 사이의 간격이 0.325인치라는 그 규격을 가지고 있고요. 이 톱날도 마찬가지로 허스퀘나에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데요. SP33G라는 모델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똑같은 규격의 간격의 그 톱날이긴 한데요. H30번하고 H21번의 차이는 가이드가 홈에 껴지는 부분이 1.3mm, 1.5mm 이런 부분이 좀 톱날이 많이 힘을 잡아주는 그런 그 구분된 그런 저 규격인데요. 21번 같은 경우에는 톱날의 그 저 각도가 완전 각 날로 되어진 부분이 21번이고요. H30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둥그스름한 모형이라고 해서 둥근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. SP33G가 그 이 둥근 날을 제품으로 해갖고 공급이 되고요. H21번은 아직까지는 허스퀘나에서 지금 저 뭐 올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.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H42번 그 X컷 그 C 이거 연결해갖고 읽으면 안 돼요. C85라는 모델인데요. 그 H42번이 이제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톱날의 그 규격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의 3인데 앞에 그 전기톱에 사용되는 8분의 3하고 피치가 똑같아요. 단지 톱날의 크기가 좀 작고 크고 그 차이인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작은 톱날 그 전기톱에 이 대형 톱날을 낄 수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용할 수 있다. 하지만 톱날이 크다 보니까 나무를 깎는 부분에서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죠 이제.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허스퀘나에서도 지금 이제 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음핀 부분이 금색 황금색으로 이루어진 그 F컷 C85 잠깐의 틈을 줘서 얘기하세요. 네. F컷 C85 이 제품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쯤에 아마 공급될 예정인데 제가 전화 받아본 여러 통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톱날이 그 오레곤에서 공급된 톱날보다 지금 새로 자기가 560하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이 저 F컷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. 뭐 저거는 크게 흙먼지만 조금만 나도 무뎌지는데 이거는 뭐 돌멩이 부딪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뻥입니다. 뻥. 이거는 톱날은 이건 흙먼지나 돌이나 똑같은 조건이에요. 단지 허스퀘나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아주 미세하게 보완을 시킨 건데 이걸 완벽하게 뭐 보완이 돼서 뭐 무슨 다이아몬드 날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그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폄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허스퀘나에서 공급하는 그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120cc 엔진 그 허스퀘나 310XP에 사용되는 톱날인데요. H64번이라는 건데요. 요거는 이제 404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톱날이 크기도 제일 크고 간격도 제일 멀어요.
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이 아주 그 대형 나무들이 많은 곳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.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재소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뭐 자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아, 나 현장에서 365 사용하고 있다라고.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톱을 같이 갖고 계시는데 좀 뭐 그러니까 뿌리공예 같은 아주 큰 나무들을 이제 좀 그쪽이 제거할 때 오히려 사용된다고 하는데 네,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. 무게도 많이 무거운데도 가이드바까지 그 연결해가지고 터널까지 조립된 상태에서 들면은 대략 한 15kg 가까이 되는데 그걸 또 들고 쓴다고 또 이렇게 또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